두 번째 주제는 총선의 어떤 승부를 가르는 게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은 현재 121석입니다. 전체 253석 중에 지난 총선 때는 그 현재 국힘 그때 미래통합당이죠. 이게 한 16석 그리고 나머지 한 그 105석 정도가 민주당 의석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이게 과연 이번 총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국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분출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년 총선을 전망하려고 하면은 정당 지지율이 아닌 무소속 후보까지 들어간 후보 지지율로 보셔야 됩니다. 정당 지지율은 무당층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 조사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무당층의 분산이 정당 비율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무당층이 30%를 이제 넘어서는 시점에서 정당 지지율만 갖고 본다면 약 30%가 되는 이 무당층이 표심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무당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후보 지지로 갔을 때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로 분산되는 것이 민주당 쪽이 배 이상 높게 간다. 이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하고는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은 아마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이 정책 분석을 하는 것 같고 이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의 민심과 후보 지지율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 주요 변수로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봐요. 지금 경제라고 봅니다. 예. 경제가요, 좀 회복되고, 만약에 좀 살만하면 내년에 여건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핵심인데, 현재 그 뭐 하는 총재, 그 다음에 뭐 재경부 장관, 그리고 금감원 금융위원장 F4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맨날 모여가지고 긴급회의를 하는데, 폭탄이 내년 4월 이후에 터지도록 미루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중국의 변수가 없을 때는 내년 4월까지 그래도 국가의 뭐 어떤 이 경제를 다루는 기술 능력으로 이런 정도 몇 달은 끌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국 변수가 이제 8개월을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나는 8개월을 못 끌고 간다 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럼 중국에 터지고 나면 그야말로 한국의 경제가 초토화될 건데 무슨 방법으로 총선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지금 막아내느냐. 총선 전에 안 터지게. 지금 한국이 중국 위기가 가시화 되니까 금방 환율도 문제가 되고 이번 달에 또 무역 적자래요. 수출이 아니라 무역이 적자 이번 달에요. 그래서 총선은 볼 것도 없이 경제가 끝낸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마찬가지로 경제가 문제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문제는 바보야. 정치도 문제야. 정치도 문제라는 거죠. 그 뒷단적인 애가 이철규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배를 침몰시킬 승객은 배에 승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당 내의 그런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은 입다더라는 거잖아요. 그 입 함부로 놀리면 못 데리고 간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 내년 총선에 처해 있는 윤석열 정권하고 제가 좀 비교할 수 있는 정권이 김영삼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이 1996년도에 15대 총선에 났을 때 집권 3년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내년 집권 3년 차거든요. 그리고 또 95년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사실상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1년 뒤에 15대 총선 때는 그걸 돌파해내요. 돌파해낸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김영삼하고 정치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던 사람을 간판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피 수요를 가감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진보 인사들을 가감하게 발탁했어요. 이 삼박자를 갖춤으로써 그 돌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 삼박자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딱 입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준석 축출했죠. 유승민 봉쇄했죠. 안철수 찬밥이죠. 그리고 윤상현 경고인데 여기에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문제지만 정치도 더 문제라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가르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편만을 가지고 100% 공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완전히 그냥 100% 통제 가능한 사람만을 저는 막 지역구에
253개의 공천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러면 만약에 여권 내부에서 공천을 못 받은 만약에 이제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또 친박계나 더 나아가서 또 안철수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고 윤상이나 이런 사람이 나가서 밖에서 당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래서 보수에 또 다른 정당이 하나 나오게 돼서 5%씩만 갉아먹어도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난 결국은 그것이도 될 거라고 봐요. 왜? 공천을 강하게 배제할수록 공천 탈락이 확실한데 앞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 공천 탈락시키면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암시를 해서 비일치자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권의 체질로 보면 너가 한번 해봐. 그냥 안 둬. 하면서 밀어붙였다 칩시다. 이철규 사무총장처럼. 그러면 공천에서 전부 탈락시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정당 만들어요. 기술자들이니까 금방 만들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권이 오히려 야권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여권이 총선에 분열된 채 가게 됐을 때 여권의 대참패, 수도권에서 한 2, 3%만 깔아먹어도 대참패가 될걸요? 그럼 그런 측면들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한번 생각이나 해봤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내가 하는 건 정말 옳잖아. 내가 하는 건 정말 역사가 나중에 앞으로 증명할 거야. 일종의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라는 거야. 사실은 내가 지금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집권 세력 내에서 아닙니다, 아니래옵니다 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용산에 이전할 때 뭐랬습니까?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던 게 소통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2023년도 들어와서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자신이 너무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아무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 신호가 없으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 생각에 가장 아마 여권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정확한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는 윤석열 리스크였고 대통령 지지율이 중간평가 선거에서는 절대적 영향을 끼친 것은 우리 선거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야말로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고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게 수도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대통령을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 선거를 이기려면 저는 그 지금 지도부의 이 안이한 인식 이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딜레마에 걸렸다고 봐요. 초반에는 이재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야당을 갖다가 분열시켜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더 접어들면서 요 한 달 내에 이재명이가 오히려 제거되면 선거에 질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려움이 나타난 거예요. 딜레마죠. 이재명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힘 조절을 해서 여당이 원하는 이재명이가 옥중에 갇혀서 당대표직을 안 놓고 끝까지 버티고 거기에 따라서 야당은 또 두 개로 갈라지고 이런 체적 조건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이런데 허황된 데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회 개혁을 하거나 이 뭐 인적 물갈이를 하거나 또 뭐 당평책을 쓰거나 총선 전략을 짜는데 실패해서 이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8개월 남았는데 여기서 뭘 다시 시작을 하겠어요? 방향 전환을 하기도 어렵죠. 총선을 이긴다고 너무 자신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는 이제 총선에 질 것 같다는 공포가 다가오면서 굉장히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사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 어떤 아젠다로 끌고 가든 검찰을 장악한 상태라면은 여당 스케줄 시간에 따라 움직여줬어야 됐는데 여당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이거 보면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 사건 같은 거예요. 여당으로 봐서는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의 변수가 좀 더 끌고 가고 싶은데 더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면서 중국 변수는 그래도 내년 선거까지는 변수가 안 될 줄 알았어요. 현 정부로 이 여당으로서는 생각도 안 했던 변수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 위기 상황 국민들의 경제가 궁핍한 상태에서 경제가 제일 큰 변수로 올라서 버리는 거고 문제는 이 경제가
그냥 이 기술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기술적 관리가 아닌 혁신이나 비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IMF 극복할 때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그거하고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종국에는 정치로 간다. 정치로 가는데 정치로 국민들을 단합시켜서 공동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대응해야 될 경제 지금 위기 상황이 내년 총선 전에 올 수도 있는데 과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을 때 움직여줄까?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라든지 네. 이번에 또 해병대 최상병 네. 사건 네. 대통령실 개입 네. 의혹들이 외압 네. 의혹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네. 국민 민심과 동떨어지게 네.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윤상현 의원은 권력이 겸손하지 않다 이랬는데 네. 이 겸손하지 않는 걸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간에 지금 네.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떠보니 후진국이다. 지금 그 잼버리 사태 네. 이럴 때도 지금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눈떠보니 뭐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지금 뭐 진보 매체 같은 경우도 이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잼버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미디어 정책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일종의 편가르기 하고 있잖아요. KBS 이사진 지금 뭐 지금 이사회 의장 그리고 박문진 뭐 그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정권이 임명하지 정권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관 지금 사실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면 정말 좀 가관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지금 그 이전에 지금 방통위가 지금 사실은 지금 3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럼 국민들이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저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결국은 자신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영방송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거지를 쓰구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공영방송이 새로운 체제가 들었었다고 해서 국민들은 가면 그 공영방송의 귀를 기울입니까? 그 공영방송의 그 이 지금 영향이 과거처럼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민주 선진국 된 줄 알았더만 정말 눈떠보니 후진국이네. 와 이거 정말 기분 나쁘네. 자존심 상하네. 여당 내에서도 뭔가 대통령이나 이 제왕적 총재하고도 맞선 사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 제가 선거 슬로건으로 대통령한테 노할 수 있는 정치인 네. 이게 공천받고 그랬어요. 네. 이게.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그런 전당대회 우리 처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후보로 떠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런저런 게 옛날로 보자면 그게 정치 공작인 거죠. 정치 공작으로 전부 다 주저앉히고 또 누가 뭘 했다니까 어느 날 알지도 못하게 대통령실에서 인사이동이 나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완전히 원보이스 원팀이죠. 민주사회에서 원보이스 원팀은 망하는 겁니다. 이게 국힘이 저는 이 뭐 선거를 떠나서 국정 운영에서 제발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자기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원사이드로 나간다면은 좀 토론을 하기 바랍니다. 그 존경하는 이종창 강복 회장님 자기 멘토하고도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